드로우 페이드 핀하이 백스핀 아이언의 모든 샷 미즈노 JPX 파리어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안녕하세요. 골퍼들을 위한 피팅 멘토, 닥터박의 클럽 처방 시즌2 MC 최봉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지컬 담당자 박민수입니다. 피터님, 네. 제가 듣기로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골프 경력은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 많이 쳐보는데도 그 체격에 비해 비거리가 좀 남들보다 좀 짧다고 느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피터님, 비거리 증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거리를 올바르게 증대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효율적인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아, 효율적인 스윙. 효율적인 스윙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효율적인 스윙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는 올바른 가속의 순서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감속의 순서입니다. 올바른 가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윙을 하기 위해서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으로 연결되는 동작에서 지면을 박차면서 첫 번째 하체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하체가 회전이 되면은 그 회전된 하체로 인해서 상체가 따라오고요. 상체가 가면서 다시 손이 따라오고 손이 따라오고 다시 클럽이 따라오는 순서를 우리가 효율적인 스윙의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올바른 효율적인 순서를 잘 지켰을 때는 비로소 내가 낼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은 비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가속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감속을 또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연습장을 다니셔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벽을 만들어라. 이런 벽을 만들어라. 예. 그 벽을 만든다라는 의미 자체는 올바르게 회전된 하체가 그 벽과 부딪힘과 동시에 정지 동작이 걸리면서 그 다음 동작인 상체가 급가속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1이라는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스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고민 골퍼는 효율적인 스윙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스윙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다운스윙에서부터 전환 동작으로 일어날 때 하체가 올바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상체가 먼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안정성과 가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정성과 가동성 내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안정성과 가동성은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반 회전 검사랑 두 번째는 상체 회전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몸의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을 가지고 평소에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비거리에 대한 고민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골프도 피팅하는 시대. 골퍼들을 위한 피팅 멘토, 닥터박의 클럽 처방.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